세계 시장을 점령한 K9 자주포가 다시 한번 초대박 수출 신화를 이뤘습니다. 지난 1월 23일 인도는 히말라야 라다크에서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사용하기 위해 K9 바즈라 자주포 200문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그만큼 수출액도 엄청난데요. 이번 계약의 규모는 우리 돈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수출 계약조차 대한민국이 받게 될 러브콜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K9을 구매했던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 맛에 반해 한국을 다시 찾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 K9을 도입했던 나라들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K9 자주포의 차체를 이용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싶다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로 K9 차체의 신뢰성을 경험한 국가들이 새로운 장비를 개발할 때 검증된 차체를 사용해 개발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K9의 차체는 자주포용으로 개발되었지만 다른 무기체계 개발에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을 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K9의 개조를 요구한 사례를 참고해 무기 개발에 활용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추진 중인 K9 개조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폴란드가 K9을 마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로 인해 재무장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닥다리 소련제 무기를 버리고 최신형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주대공포의 도입인데요. 폴란드는 최근 유럽에서 전쟁 위기가 높아지자 동유럽의 드넓은 평야지대에서 기갑부대를 보조할 자주대공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신형 자주대공포 도입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사업 후보로 K30BO와 독일의 스카이레인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방산업체인 HSW4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K9의 차체를 이용한 자주대공포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HSW4는 이전에 PGA 루아르 자주대공포를 개발했지만 가격 문제로 사업이 취소되면서 도입이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에서 다시 자주대공포 수요가 생기자 이미 현지 생산 중인 K9의 차체를 이용해 가격을 낮춰 경쟁력 확보를 노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BO와 루아르 어떤 쪽이 팔려도 이득이란 뜻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 입장에서는 루아르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이미 K9 차체를 현지 생산 가능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데다가 실패한 UPG NG 플랫폼을 K9으로 다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도 K9을 활용한 플랫폼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등 K9 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폴란드가 무기를 못 만드는 나라인 것은 아닙니다. 소련 시절부터 폴란드는 소련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자주국방에 힘쓰던 나라입니다. 소련의 T-72M1 전차를 기반으로 만든 PT-91 전차를 실전에 배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심지어 PT-91은 1990년대 말레이시아의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K1 전차를 꺾기도 했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방산업계에 숨겨진 고수라 할 만한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기를 잘 만드는 폴란드가 왜 한국의 K9 차체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9과 폴란드의 인연은 200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폴란드는 소련 붕괴 이후 1999년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특히 노후화된 소련제 자주포인 2S1을 대체할 155mm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기 위해 레지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구 성능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완성된 자주포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155mm 대포와 포탑 시스템만 구입하고 차체는 자국산 UPG NG 차체에 결합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즉 폴란드는 플랫폼 통합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K200 장갑차로 BO, 천마 등 여러 무기를 만든 것처럼 폴란드도 자국산 UPG NG 차체로 다양한 파생 무기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영국의 AS-90 자주포를 선정하고 제작사인 BAE 시스템즈와 협력해 2008년 155mm 52구 경장 포신을 탑재한 AHS 크라프 자주포의 시제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AHS 크라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차체가 너무 약해 52구 경장의 주포를 견뎌내지 못하면서 포탄을 발사하면 충격으로 차체가 요동치거나 심지어 차체에 균열이 생기는 치명적인 결함이 계속해서 터졌는데요. 사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애당초 UPG NG 차체는 장갑차를 상정하고 만든 플랫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대구경 주포의 충격을 버틸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장갑차 차체를 이용해 개발한 자주포는 일본의 99식 자주포, 미국의 M109A7 정도밖에 없습니다. 특히 M109A7은 FCS의 처참한 실패로 태어난 급조 자주포인데요. 미국은 2003년부터 폴란드와 동일하게 하나의 차량으로 전차와 자주포 등 다양한 장비를 탑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총 중량을 20톤 내외로 맞추고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와 모듈형 설계를 적용했다가 사업을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하나의 차체로 다양한 무기 체계를 만들겠다는 낙관적인 발상이 오히려 대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폴란드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상 외의 실패에 당황한 폴란드 국방부가 차체 제작회사인 구마르 와벤데를 불러 문제 해결을 지시한 뒤 무려 6년이라는 긴 시간과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었음에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구마르 와벤데 4의 엔진 공장이 폐쇄되면서 UPG-NG의 엔진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폴란드의 야심찬 자주포 사업은 희대의 막장 프로젝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폴란드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2014년 삼성테크인과 계약해 K9 차체 120대를 수입하기로 결정했고, 이 덕에 K9 차체와 결합한 AHS 크라프는 결함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명품 자주포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일례로 정면 반동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던 AHS 크라프는 K9 차체를 탑재한 뒤로 360도 어느 방향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K9 차체의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자 폴란드가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파생형을 개발하자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와 나토의 국경을 지키는 최선봉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서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막대한 재정 지원과 군사 원조를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러시아를 막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강하지 않은 폴란드의 특성상 한정된 자본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가급적이면 하나의 검증된 플랫폼을 이용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 절감과 정비성에서 탁월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UPG-NG와 달리 K9은 플랫폼만으로도 뛰어난 신뢰성을 보인 것이 가장 주요한데요. 자주포의 강한 반동을 버틸 수 있는 K9의 차체라면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도의 경전차 사업입니다. 인도는 카슈미르 동부의 라다크 지역에서 중국군과 충돌 중입니다. 또 인도는 중국의 15식 경전차를 상대할 전차가 없어 경전차를 긴급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인도 내부에서는 러시아제 2S-25 스프루트 경전차와 한국의 K21 105mm 경전차를 유력한 후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다 화력과 방어력에서 15식 경전차에 크게 밀린다는 것이 인도 육군의 평가였는데요. 그런데 이때 인도 국방과학연구소인 DRDO와 K9 현지 생산회사인 L&T사에서 참신한 제안을 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미 생산 중인 K9 차체를 활용해 105mm 경전차를 개발하자는 것인데요. DRDO에서 이런 제안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K9 차체는 산악지대 기동을 염두에 둔 설계와 천마력의 강력한 엔진 덕에 히말라야 같은 고산지대에서도 자유로운 기동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155mm의 대구경포를 사격하는 K9 차체는 전차포의 반동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K9 차체에 K21 105mm의 사용 중인 C3105 포탑을 사용할 경우 신뢰성 높은 35톤 경전차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존 코커릴 C3105 포탑은 벨기에 철강 업체인 CMI 디펜스가 제조한 105mm 저반동포로 최대 사거리 5km의 포발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탠덤 탄두를 사용하면 최대 55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15식 경전차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경전차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5mm 저반동포 이외에도 일반 전차포도 충분히 탑재가 가능한데요. 가격이 비싸지는 저반동포 대비 가격이 저렴한 일반 전차포를 장착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격과 성능이 이렇게 우수하니 인도 국방과학연구소도 K9 차체로 경전차를 만들 생각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인도군이 군운용 요구 성능, 락의 중량을 25톤으로 제한하면서 경전차 사업에 채택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25톤이면 K9 차체 무게조차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 1월 23일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K9 자주포 200문이 추가 도입되면서 인도군이 락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으로 아무리 경전차 사업이 긴급 도입이라도 국내 생산이 가능한 K9 차체가 있으니 한번 써먹어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차체를 만든 우리 기술자들은 아직도 K9에 만족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더 강력하고 튼튼한 포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탄탈륨 기술입니다. 국방진흥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8개월간 138억 원을 들여 포열용 탄탈륨 합금 라이닝 기술을 개발합니다. 포신의 탄탈륨 도금을 해 내마모성을 크게 향상시켜 포신의 수명과 내구도를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인데요. 이는 미국조차 개발하지 못한 기술로 일단 개발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됩니다. 아직도 남았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국이 최근 개발을 완료한 XM1299 ERCA 자주포에 버금가는 58 구경장 자주포 포신을 개발 중입니다. 이를 K9 시리즈의 최종 개량형인 K9A3에 적용할 예정인데요. 탄탈륨합금과 58 구경장 포신이 합쳐진다면 K9 자주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번 K9 차체 개량 사업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구매자들의 수요를 확인하고 더 발전시킨다면 대한민국의 방산업계는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기 전차를 도입하는 노르웨이에서 굉장히 즐거운 소식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의 K2호표 전차가 전차 강국 독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입니다. 냉전 시기부터 소련과 노르웨이는 스발바르 제도의 영유권을 문제로 정치적 논쟁이 오가던 사이였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스발바르 제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며 노르웨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노르웨이는 나토에 가입하고 미군을 주둔시키는 등 러시아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러시아를 옹호하는 행동을 보여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나토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에서는 믿을 수 없는 독일제 전차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한국제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겉으로는 깨끗한 척쇼를 하던 독일이 바닥을 드러냈는데요. 대한민국에게는 평화를 지키라며 무기를 팔지 말라더니 정작 자신들은 중국 등 여러 악당 국가들의 거리낌 없이 무기를 파는 모습을 보여 돈에 미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K9과 K2 전차의 중동 지역 수출 계약을 앞두고 독일이 디젤 엔진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거부해 한국의 수출이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들이 중동 지역의 큰 손이었던 것을 망각한 것 같은데요. 정말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민간용과 군용 둘 다 쓸 수 있는 이중 용도라는 핑계를 대며 중국의 무기용 엔진을 열어 수출하는 뻔뻔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런 독일의 이중적인 행보에 분노한 유럽 국가마저 더 이상 독일의 편을 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부 방산업계에서는 독일산 부품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독일의 이중잣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살상 무기를 팔지 않는다며 노르웨이에 당당히 자국산 전차를 판매하려 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노르웨이 차기 전차 사업에 당당히 독일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살상 무기의 수출을 자제하는 것이 독일의 원칙이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무기 지원을 요청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수출할 수 없다며 독일 총리가 남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동유럽 국가들은 한마디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심 국가이자 유럽의 맹주인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버리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말을 실천에 옮기기까지 했는데요. 지난 1월 21일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가 자국에 배치된 동독제 D30 122mm 견인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하자 원칙을 들이밀며 거절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살상무기 수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독일은 살상무기 수출에 꽤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현재 독일은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 자국산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밀고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은 전장 10m, 전폭 3.8m, 전고 3m, 중량 65.2톤의 3.5세대 전차입니다. 55 구경장 120mm 라인메탈 활강포 L55를 주포로 쓰며 여기에 신형 DM63탄을 사용하면 850mm 이상의 균질화 변장갑을 격파할 수 있는 세계 최정상급 펀치를 가졌습니다. 방어력도 최정상급인데요. 신형 복합장갑과 공간장갑을 활용해 830mm 이상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이 강조하는 고상한 원칙은 독일의 이익 앞에서 헌신짝처럼 버려집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마치 일본을 보는 것 같은데요. 최전선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된 나라들의 생각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독일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독일의 전차와 경쟁하는 K2 흑표 전차의 개량형 K2N5는 전장 10.8m, 전폭 3.6m, 전고 2.4m, 중량 61.5톤의 3.5세대 전차입니다. 55 구경장 120mm 활강포 CN-08을 주포로 탑재했고 K279탄을 사용하면 최대 850mm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방어력도 막강합니다. 중량 56톤인 기본형 K2의 방어력이 850mm인 것을 고려할 때 중량이 무려 61.5톤에 달하는 K2N5의 장갑이 더 두껍기 때문에 900mm는 거뜬히 넘길 것인데요. 게다가 아덱스 2021을 통해 K2N5의 폭약이 내장된 활성반응장갑 ERA를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동력장치 APU, 능동방호체계 APS, 무인포탑 RWS를 기본 사용으로 운용합니다. 모든 면에서 레오파르트2에 맞먹거나 우위에 있는 성능인데요.
그래서 많은 군 전문가들도 이 정도라면 노르웨이가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바로 노르웨이가 지금도 다수의 레오파르트2A4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레오파르트2가 싸게 먹힌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노르웨이가 새 전차를 도입하는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2A4를 운용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2A7 개량을 시도했다가 비싼 가격으로 인해 포기하고 레오파르트2를 대신할 신형 전차 도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최근 보잉의 갑질을 당했던 대한민국처럼 개량 갑질에 휘둘리다 새 전차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 전차는 신품도 비쌉니다. 레오파르트2A7은 한 대당 단가가 약 1500만 유로, 하나로 200억 원에 이릅니다. 반면 K2는 최신 개량형이라 하더라도 100억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불과한데요. 두 전차의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K2 전차가 1+1급 가성비를 가졌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무리 노르웨이가 레오파르트를 쓰던 나라라고 하더라도 K2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해 K2 전차는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했기 때문에 전차 운용 인원이 3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는 인구가 적고 병력이 모자란 노르웨이에게 굉장히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에 반해 1979년 도입이 시작된 레오파르트2는 설계 수명의 한계로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의 격차는 더 심합니다. 특히 전자장비의 격차가 심각합니다. 기껏해야 지휘통제체계 C2의 개념이 막 잡힐 때 설계된 레오파르트2와 달리 C4ISR이 제대로 갖춰진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에서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K2 전차의 격차는 어마무시합니다. 정리하자면 레오파르트2는 약간 더 강한 포와 좋은 엔진을 빼면 모든 면에서 K2보다 열세한 주제, 가격만 두 배가 비싼 전차라는 것이죠. 따라서 노르웨이가 오로지 스펙만 본다면 차기 전차 사업의 승자는 한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노르웨이가 독일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나토의 핵심 국가이자 유럽의 맹주인 독일이 구입을 강요하면 노르웨이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나토 국가들에 대한 독일의 입김은 정말 강력합니다. 사실 독일이 제공하는 물자와 자금이 없다면 러시아를 견제할 군대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의 자원에 매수된 독일이 나토의 회방을 놓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독일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이를 방증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국방 관련 컨퍼런스에서 독일 해군 참모총장이 푸틴을 칭찬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망언을 한 것인데요. 심지어 그는 러시아에 침략받았던 조지아와 침공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며 러시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에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독일을 맹비난했는데요. 그럼에도 독일은 러시아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독일이 전 세계적인 분노를 감수하면서도 러시아를 옹호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때문입니다. 현재 독일은 무려 절반 이상의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 중입니다. 탄소 배출 절감을 목표로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줄였다가 값싸고 질 좋은 러시아산 가스에 휘둘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노르트스트림2가 문제인데요. 노르트스트림2는 발트해 해저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에 직접 연결된 가스관으로 만약 이 가스관이 잠기면 독일은 바로 심각한 에너지난에 빠집니다.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에 종속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가스관 설치에 반대했지만 독일이 끝내 강행해서 미국의 우려는 실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에서 공급하는 유럽 최대의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를 잠그겠다는 협박을 할 때마다 러시아의 설설기는 우스운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이용해 독일이 나토의 정책을 반대하게 해서 나토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말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노르웨이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를 대하는 독일의 실망스런 태도에 질색해 무기를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또 설령 노르웨이가 한국의 K2 전차를 택하더라도 독일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압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국의 K2 전차가 가격뿐 아니라 서비스에서도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독일은 오랜 군축으로 군수산업이 낙후되면서 무기를 구입한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수리물자와 부수기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주제의 가격까지 비싸게 받아먹는데요. 하늘에 보잉이 있다면 땅에는 라인메탈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우수한 제조업과 첨단 공장을 통해 무기를 수입한 국가들이 요구하는 물자를 즉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필요하다면 유럽 지역에 K2 전차 현지 공장을 설치해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국산화율의 문제인데요. K2 전차에는 아직도 여러 독일 부품이 사용 중이며 이 부품들은 독일의 갑질에 따라 언제든지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산 무기에 들어가는 독일제 부품을 손절하고 핵심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2021년 12월 S&T 중공업이 마침내 K2 전차의 변속기를 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무기와 독일제 부품의 이별이 시작됐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의 K2는 고난이도의 파워팩부터 볼트 하나까지 완전 국산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신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해 한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8년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인 ASM-3 미사일을 공개했는데요. ASM-3는 사거리 200km의 마하 3을 넘는 초음속 미사일로 한국의 군함들을 크게 위협 중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성에 차지 않는지 ASM-3를 양산하지 않고 곧바로 개량에 돌입했는데요. 현재 일본은 ASM-3를 2025년까지 개발하고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토대로 ASM-3A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SM-3A는 정확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SM-3보다 더 증가된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존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길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ASM-3를 대전파 방사미사일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요. 대전파 방사미사일은 일명대 레이더 미사일로 레이더의 전파를 자동 추적해 레이더를 타격하는 미사일입니다. 만약 일본이 ASM-3를 개발해 실전 배치한다면 일본 본토에서 한국의 레이더 기지를 위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일본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일본이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대응책을 이미 마련해뒀습니다. 우리 군은 일본의 독주를 억제시킬 초음속 미사일을 두 종류나 개발 중입니다. 심지어 이보다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많은 매체에서 한국이 초음속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전해드렸지만 대부분 대략적인 설명만으로 그쳤습니다. 한국이 초음속과 극초음속 무기를 이미 공개했다는 사실은 기초 기술을 전부 확보했다는 뜻으로,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일본은 한국의 미사일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개발 중인 미사일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공대함 미사일과 같은 미사일 플랫폼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현상인데요. 과거의 전쟁에서는 어떤 공격무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같은 공격무기로 상대하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종류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투발 방식의 미사일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다형력 플랫폼이 개발된 데에는 숨겨진 비화가 있는데, 바로 미국의 전술과 작전 교리의 변화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2000년대 이전까지 전쟁에서는 육군이 육군을 상대하고 해군이 해군을 상대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가 지나면서 미국이 새로운 전투 교리를 만들었는데요. 현재 미국은 현대 전장이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에 대응해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우세를 확보하는 다형력 작전을 추진 중입니다. 다형력 작전은 육해공 각군의 전장이 별개로 나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통합됨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 육군이 적 해군을 타격할 수 있고 우리 해군이 적 공군을 섬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전장에서 동시에 적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타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사일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공대함 미사일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전투기의 신속한 기동성을 통해 함대의 사거리 바깥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전함이 대응할 시간도 없이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투기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거리에서 적 군함을 상대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 제즘 2R을 개량한 AGM-158C LRASM과 초장거리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군사적 추세에 따라 일격의 적 함대를 격파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프랑스의 언론사인 네이발 뉴스에서는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의 개간지 국방과학기술플러스를 인용해 한국의 차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개념안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한국이 차세대 공대함 미사일을 만든다는 사실은 알았어도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됐을지는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지난 2021년 9월 15일 공개된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보며 더 뜨거워졌습니다. 완성된 실물이 있다는 것은 곧 배치가 머지않았다는 이야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더 충격적인 소식으로 세간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9월 15일 실물이 공개된 미사일은 함정에 탑재할 별도의 무장이며, KF-21 보람에 탑재할 초음속 미사일은 공대함 유도탄2라는 사업명으로 완전히 별도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공군과 해군이 각기 다른 용도로 쓰일 초음속 미사일을 동시에 추진 중이라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공대함 유도탄2는 스텔스를 염두한 설계로 스텔스 능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를 본 세계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LRASM을 뛰어넘을
한국형 LRASM을 만들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형상만 봐도 스텔스가 분명한데 여기에 초음속까지 달렸으니 성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개발이 늦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F2 전투기에 ASM-3를 탑재해 시험 발사까지 한 뒤 2018년 개발 완료를 선언했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개량형인 ASM-3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ASM-3는 사거리가 무려 400km에 달하고 레이더 타격 능력도 가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일본이 후쿠오카 상공에서 ASM-3를 발사한다면 독도의 해상감시 레이더를 파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많은 이들은 일본이 신형 미사일을 이용해 한국에게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미사일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KF-21에 탑재할 HCM 방식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하이코어 미사일을 공개했음을 생각할 때 이 역시 제방 기술을 완성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추측인데요. 앞서 말한 공대함 유도탄 2가 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은밀성을 높여 적의 요격을 회피하는 스텔스 초음속 미사일과 속도를 높여 적의 요격을 무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두 종이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국방부에 따르면 이미 2016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착수하고 있었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개발을 천명한 것이라고 전하는데요. 따라서 개발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국방부는 2030년대 초반까지 모든 개발을 완료해서 KF-21에 탑재할 예정으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 군의 발표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초음속 활강체도 제대로 못 만든 국가가 한 번에 전투기용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 수 없다고 중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인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을 자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일본의 착각입니다. 일본의 주장대로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HGV 방식이 HCM보다 개발이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목표 지점까지 고속으로 기동하고 마지막 하강할 때 낙하하는 가속도를 이용해 개발이 더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순항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HCM 방식의 미사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사일에 탑재된 연료만을 이용해 마하 6 이상의 고속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일본의 고속활강탄 역시 HGV 계열로 HCM에 비하면 요격 회피 능력이나 기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혀 알지 못하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이미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13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신무기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빈익 사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이미 눈으로 확인한 것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될 확률이 높다고 추측했는데요. 북한의 연달은 극초음속 추정 발사체 실험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동일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공개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 일본의 군 전문가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걱정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이 ASM-3 미사일의 개량형인 ASM-3A를 올해부터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그냥 대함미사일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레이더 타격 능력을 탑재한 대방사 미사일 버전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는 일본의 기습적인 척방공망 제압에 우리 레이더가 허무하게 격파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일본이 개발하고 있는 대레이더 미사일과 견줄만한 대방사 미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지상의 레이더를 제압하기 위해 KF-21에서 투발할 대방사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우리 공군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의 암람을 기본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AGM-88의 암람은 미국의 AGM-88 함 미사일의 개량형입니다. 한국 공군도 운용하고 있는 AGM-88 함 미사일은 전투기의 레이더에서 레이더 전파를 탐지한 후 전파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레이더의 신호를 추적해서 공격하는 방식의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탐지된 레이더가 레이더를 꺼버리면 목표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돼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미군은 함의 성능을 개량했는데요. 그 결과 탄생한 암람은 GPS를 탑재해 만약 목표 레이더가 꺼지더라도 추적 중이던 지역의 지형을 분석해 목표를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 공군이 내놓을 대방사 미사일의 성능이 암람이나 이를 개량한 암람 ER 수준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개량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이미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방사 미사일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수한 레이더 센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발한 센서를 KF-21에 탑재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하면 극초음속으로 기동할 수 있는 극초음속 대방사 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미사일들이 KF-21이 양산될 2030년대 초반에 맞춰 개발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한국은 무기와 무기를 탑재할 플랫폼인 항공기를 동시에 국산화하면서 완전한 자주국방에 다가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방사 미사일의 배치가 시작되면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앞서는 것은 물론 최근 새를 불리고 있는 중국 역시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지금 한국의 방산 기술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는 방산 기술의 신흥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